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잠깐 예고드린 대로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김지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워낙 이슈가 많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까지 뜨거운 종목이 될 거라고 LG전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뭐 CES에서 롤러블폰 공개한 것도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지난해 말에 마그나와 합작법인 맞습니다. 설립하면서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고, 어제도 10% 이상 급등을 했어요. LG전자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LG폰을 쓰고 계신 예. 센터장님,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매각일 수도 있고, 철수일 수도 있고 또뭐 예.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저도 감개무량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요. 아, 감개무량입니다. 왜 예. 감개무량이에요? LG전자를 20년 봐왔었고 이렇게 LG전자가 시장의 중심에 그러게요. 있어 본 적도 맞아요. 없고 아, 그런 점에서. 시가총액이 30조 원에 육박한 적도 네. 당연히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평생을 써온 이 스마트폰 사업을 이렇게 어머.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올 줄이야 그거 또 쓰셔야 예. 돼요? 제가 좀더 장사 많이 살 걸 아니었다는. 그랬나 봐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 10년 만에 완전히 상장 벽퇴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10년 전에 스마트폰 사업을 잘 대응 못하면서 주가가 한 4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뭐 완전히 저기 그 이제 올라왔으니까는 그런 저 점에서는 밍 쓰는 감개.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그게 이제 LG전자가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는 게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LG전자 스마트폰이 잘안 보이고요. 센터장께서 삼성전자를 담당하고 계셨으면 갤럭시 쓰셨을 텐데 삼성전자는 불행히도 딴 사람이 맡고 있으니까. 저는 저희 집에 모든 가전제품이 LG전자라고 말씀을 LG니까. 저도 드리고요. 그래요. 심지어 제가 쌍둥이거든요. 네. LG 트윈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바로 진행을 좀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어떻게 되는 일단 이 건지. 차트를 가지고 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굴곡을 다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LG전자 사업부, MC 사업부의 영업손익 추이인데 보시면 2007년, 8년 이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콜릿폰의 성공을 시작으로 샤인폰이나 프라다폰까지 계속적으로 피처폰 기반의 성공 라인업들이 이어졌고요. 그때는 버라이존을 중심으로 북미 사업자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러나 2010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폰 바로 나온 다음에, 맞습니다. 그 새로운 게임 체인저인 아이폰이 출시가 됐고 애플이 창조적 파괴자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LG전자는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고요. 물론 이제 잠깐 이게 흑자전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G2, G3, G4라는 모델들이 스마트폰에 나름 그잘 대응을 하면서 실적이 호전이 됐지만 역시 우리 스마트폰 역사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기술이나 트렌드 변화가 빠른데 한번 흐름에서 벗어난 업체들이 다시 재기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커지는 모습이었고 그때 상황을 제가 좀 기억을 해보면 G5가 나왔을 때 당시 이제 그 타계하신 구본부장께서 우리도 이제 품질이 충분히 올라왔다. 그러니까는 갤럭시하고 같이 가격대를 맞춰라. 그러면서 마구 저기 저걸 한 거예요. 저도 예. 그때 LG폰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썼던 것 그때도 우리 센터장하고도 같이 방송할 때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같아요.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거지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사실 뭐이 기간 동안에 그 LG전자도 2015년 이후에 누적으로 6년간 5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내게 그러니까요. 됐고요. 그게 타격이 컸어요. 만약에 뭐 단일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 이전에 이제 그 결정을 경기를 내렸어야 했겠죠. 될 사업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 과정에서 뭐 노키아든 모토롤라든 우리나라의 뭐 펜텍이든 대만의 뭐 HTC라는 업체들까지도 전부 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한계에 도달한 게 사실이고 어제 그 대표이사 그 입장문을 통해서 철수 가능성을 공론화했다는 부분은 고질적인 스마트폰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LG전자로서는 이제 프리미엄 폰에서 입지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략적으로 출시한 벨벳이라든지 윙 이런 모델들의 판매가 상당히 저조했고요. 5G에서 새로운 기회를 누렸지만 이제 5G 모멘텀도 사실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벌써요? 그렇다고 보면 LG전자가 프리미엄 폰에서 가질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번에 보여준 롤러블 정도가 되겠지만 롤러블 역시 그 판가가 대략 25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원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판매량은 많아야 30만 대 정도라고 본다면 LG전자의 그런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매각이든
철수든 고강도 효율화 등의 이러한 선택지를 이제 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 ODM 중심의 체질을 갖추고 네. 중저카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고강도 효율화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ODM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중저가폰 유지로 간다 한들 사실은 흑자 전환은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LG가 그나마 가전과 TV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제 완전히 확고히 자리를 잡았는데 스마트폰과의 그런 브랜드 전략이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LG폰을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층은 학생들입니다. 아, 네. 보조금을 많이 받기 네. 때문이고 싼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 LG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가전제품을 살 때 과연 LG 제품을 고가를 주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브랜드 전략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싸구려 이미지가 들면 맞습니다. 바꾸기 어려운 거죠.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네. 투자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네요. 이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물론 저의 희망이 그 반영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네. 매각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죠. 매각.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연히 적자 사업을 없애는 것이 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미래를 본다면은 요즘에 이제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이번에도 저기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CES의 맞습니다. 핵심 화두가 홈코노미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홈코노미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컨트롤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리모컨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지금 현재 그걸로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예. 뭐 다른 게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현재로서. 지금 뭐 삼성은 그걸 갖다가 저기 그 TV로 한다느니 에어컨으로, 에어컨 아니죠. 냉장고로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그 핵심적인 그 저기 그 컨셉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도 네.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좀 명분이었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다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더라도 핵심 모바일 기술은 분명히 LG그룹 내에서 내재화해서 갈 거고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IoT 가전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성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분명히 내부 역량화해서 가져갈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지금 스마트폰 사업 제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은 애플하고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과연 미래 사업에 대해서 역량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R&D를 통한 부분은 또 별도로 LG그룹이 충분히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IoT 가전이든 이런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사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애플이 애플카 사업을 막 저기 그 열심히 벌리는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폰 한 대 팔아봐야 뭐 저기 그 뭐 뭡니까 1000불 예, 그 정도인데 이제 큰 아이폰을 이제 저기 애플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예. 뭐 40,000불 50,000불 그러면 이제 높아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다면 LG전자도 그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느냐 예. 거기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이제 전기차 부품 네네. 사업과 이런 전장 사업의 강화로 좀 볼 텐데 결론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당장 뭐 연간 1조 원 가까운 그러니까요. 손실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영업권이라든지 특허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현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매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그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가 없다라고 보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영업이익이 1조 원 가까이 개선되기 때문에 네. 올해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으로 산출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27조 원이라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스마트폰 리스크 해소와 전장 부품의 턴어라운드거든요. 지금 이게 일시에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한꺼번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LG전자 주가 상승에는 충분히 근거가 네.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 또 그 전장 부품 쪽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예, 예. 마그나와 그 합작법인 설립했다고. 맞습니다. 그 LG전자 자동차 부품 사업은 그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전기차 부품 쪽이 있고 인포테인먼트가 있고 GKW를 통한 램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역시 핵심은 전기차 부품, 이 파워트레인 쪽이 돼야 될 거고요. 결국은 모터와 인버터가 핵심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사실은 자동차라고 하지만 IT 제품의 연장선상에 네. 있고 내비게이션이나 텔레메틱스를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LG전자가 전기차 모터를 굉장히 잘합니다. 요게 이제 LG전자의 그 주력 제품이고 네. 그 GM 볼트에 채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터 쪽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당연히 LG전자의 핵심 역량은 세탁기를 거치면서 이 모터와 인버터 쪽에 굉장히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세탁기의 모터가 자동차에 들어가면 전기차의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쪽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마그나와 손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발표했고 합작법인의 지분은 LG전자가 51%, 마그나가 49%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연결 실적은 LG전자가 100% 다 인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신규 법인은 올해 7월에 설립될 예정이고요. 기대효과가 뭐냐라고 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전기차 부품의 인류화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마그나의 고객 기반을 통해서 신규 고객 확보가 용이할 거다. 마그나는 그 자동차 부품 쪽에서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네. 당연히 그 풍부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도 특히 북미나 유럽 쪽과의 그런 유대적인 고객 관계를 기반으로 LG전자의 고객 기반이 넓어질 여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다 중요할 텐데 그 전기차 부품 관련한 통합 솔루션 역량을 보유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의 수주 트렌드는 단품 형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모듈 형태, 통합 솔루션 형태의 수주가 되게 많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만이 완성차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일 거고 원가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마그나라는 업체는 드라이버 유닛이라든지 IPGM과 같은 통합 솔루션 역량에서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마그나와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통합 솔루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 CS2021에서 마그나 CEO는 LG전자와 함께 모빌리티 전 분야에 그 함께 공략하겠다고 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끈끈한 그 우애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그 신설법인의 실적을 예측해보면 올해 7월에 출범을 해서 올해는 대략 매출액이 5천억 정도. 그러나 2년 후인 23년이면 1조 원을 넘어서는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손익적인 측면에서도 그 내년에 이제 BEP에 도달하게 되면 25년 정도면 대략 영업이익률이 7% 정도까지 크게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마그나와 합작한 전기차 부품 쪽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외에도 인포테인먼트와 GKW까지를 포함해야 그 자동차 부품 VS 사업부의 실적이기 때문에 VS 사업부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올해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설레발 같긴 한데 예. 그럼 중국에 가면은 LG카가 나오는 건데 차를 만드는 건지 그 얘기 나오면 조금 저희도 두려운데 네. 물론 이제 그 스마트폰에 바퀴를 달면 전기차라는 얘기도 많이 그러니까요. 해요. 그래서 이제 애플카 출시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한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LG 내에서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예를 들면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모두 완성차 업체들인데 LG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지금의 고객이 잠재적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도 사실 이거는 우호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고객하고 경쟁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니까 가능하고요. 예.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LG는 금기 사항이 많아요. 예전에 구본무 회장 계실 때는 두 가지 금기가 있었는데 예. 하나는 정경영 회장 예. 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에 너무 저기 그 아픈 저기 그 기억이 있어서 그 두 가지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인데 요즘 이제 LG카 차도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사업 돈 안 되는 거 이제 맞습니다. 계속 적자만 늘고 있는 거 이거는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트렌드인 차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집중하겠다는 게 결국 이번에 연말부터 나왔던 잇따른 결정들의 예. 배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방향성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해가 가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와 모터거든요. 네네. 글로벌리 이 두 개를 가장 잘하는 그룹이 LG그룹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기차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마그나와의 합작법인이 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워낙에 LG전자가 저평가된 주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미래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프리미엄을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만약에, 발목을 잡고 있던 저기 그 밧줄을 딱 끊어내는 예. 그런 조치였네요. 맞습니다. 매각적으로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계신다고 크게 하셨는데. 보고 있고 일종의 저의 그 희망이 섞인 그런 기대감까지도 같이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사가나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자들까지 아 그래요? 그 일부 추정해서 이제 거론이 되는데
보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베트남의 빈그룹 이런 업체들이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소환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뭐 가부를 말씀드리는 당연히 없겠지만 선택은 LG그룹 그 고위 경영진이 하겠지만 그렇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뭐 당면 과제는 우리가 좀 살펴봤고 예, 예. 아, 또 이제 쭉 연결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 CES 2021 맞습니다. 예. 뭐 삼성하고 LG하고 판이 다르잖아요. 거의 LG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그 CES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네. 항상 그 CES를 통해서 LG그룹의 그 감춰져 있던 기술력이 재평가되는 기회가 되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라도 LG전자가 당당히 삼성과 더불어서 주연급이었다라고 좀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TV나 그 가전, 그 다음에 로봇까지 LG전자의 그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주력 사업부부터 좀 같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TV에서의 이슈는 미니 LED TV가 주류로 부상을 했는데 LG전자 역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고 이름을 QNED라고 붙였습니다. QNED? 예, 퀀텀 닷 나노 LED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LG전자는 이제 프리미엄 쪽에서 세그먼트가 더 세분화되는데 가장 상위에는 OLED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QNED라고 얘기하는 미니 LED가 자리 잡고요. 그 밑에 이제 나노셀이라고 얘기하는 프리미엄 LCD TV로 이렇게 좀 더 세분화돼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미니 LED TV는 86인치 그 8K 해상도 기준으로 봤을 때 LED가 무려 3만 개까지 탑재가 됐고요. 로컬 디밍이라고 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점멸이 이루어져가지고 명암비를 훨씬 높여주는 네. 그런 기능이 미니 LED TV의 장점인데 이러한 로컬 디밍이 2,500개까지 나눠지면서 그 프리미엄 화질과 명암비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2분기 초에 정식으로 출시돼서 동사 TV 사업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걸 보여지고요. 요거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요거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TV는 뭐 1억 7천만 원 네. 이렇게까지 나오지만 요거는 OLED보다는 좀 더 싼 가격대에서 낮은 가격에서 이제 프라이싱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 LCD TV보다 좀 더 비싼 수준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중적으로 네. 접근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미니 LED TV의 원년이겠지만 글로벌 수요는 400만 대 이상까지 충분히 뒷받침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LG의 주력은 OLED죠. 네. 어떻게 보면 미니 LED와 경쟁하는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LG그룹은 OLED를 최상위 세그먼트로 그 자리를 그 잡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 OLED 같은 경우도 그 발광 효율을 20% 개선한 차세대 OLED 패널을 공개했고 이를 기반으로 OLED EVO TV라는 신개념 또 TV를 그 LG전자가 선보이게 됐고요. 이 모델이 그 7년 연속 CES에서 최고 TV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TV가 그냥 거의 실사보다도 더 선명하게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LED의 장점은 어쨌든 BLU가 없는 자발광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얇고 그 완전한 뭐 블랙 구현이 가능하고 화면에서 직접 소리가 나오는 뭐 CSO라든 이런 기능까지 구현한 게 가능한 게 이제 OLED의 강점이 될 텐데요. OLED의 약점은 좀 대형화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그 라인업을 가장 큰 사이즈 83인치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OLED도 이제 TV별로 봤을 때 사이즈가 7개까지 확대되는 그런 구성을 갖추게 되고요. 83인치가 1억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마이크로 LED TV가 그렇게 넘어가고요. 네. OLED TV도 83인치 정도 시그니처로 해서 가장 비싼 레벨은 이제 정도 되지 않겠나요? 그 정도 될 거고요. 어우.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관심의 영역 밖에 있어서 예. 잘. 그럼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슈가 됐던 롤러블폰 나와 네. 있지요. 네. 그래서 이 롤러블폰의 의미는 그 디스플레이 기술의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펴졌을 때 일정한 장력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뒷면을 고정시켜주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LG전자는 일단 구현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 만에 하나 그 스마트폰 사업에 설수하더라도 이 롤러블폰에 대한 가치는 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롤러블폰은 6.8인치 화면인데 뒤에서 물리버튼을 작용하게 되면 모터가 구동하는 방식으로 7.4인치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시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최신 사양을 갖추게 될 겁니다.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AP라든지 뭐 16GB 메모리
이런 고사양이 예상되고 있고, 판가는 한 250만 원 내외라고 봤을 때 일단은 대중화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그렇네요. 수 있겠지만 LG전자의 기술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델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가 제일 잘하는 가전 쪽을 보시면 그 홈코노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집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공간, 위생, 편리 이런 개념들이 강조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LG전자도 공간 인테리어 가전제품인 LG 오브제 컬렉션이라는 이제 그 브랜드를 글로벌 론칭하는 모습이었고, 디자인과 위생을 강화한 인스타뷰 냉장고라든지 충전, 비움, 보관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신개념 거치대를 포함한 그 무선 청소기 이런 쪽에서 충분한 제품 경쟁력을 보여줬고요. 로봇에 있어서도 그 방역을 위한 살균 로봇 이런 걸 통해서 그 미래 경쟁력까지 갖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삼성에서 먼저 나왔던 것들이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가전만큼은 사실 LG전자가 좀 더 기술적으로 앞선 제품들을 먼저 출시하고 있고요. 네. 가전은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 제품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초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전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어서 스마트폰과의 그런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롤러블폰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쭉 늘어났다 쭉 줄어들었다 하던데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말려있다가 그렇죠. 그 뒤에, 안에서 말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받침해주는 게 올라오면서 같이 펴지는 그런 건가요? 신기하긴 하던데.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가 최저가가 315만 원. 네. 냉장고 굳이 냉장고. 비싸죠. 야, 냉장고 315만 원. 그래요.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그리고 프리미엄을 향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을 함께 이번 CES에서 공개를 했고, 내부적인 전략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과도기에 서 있는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은 컨센서스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본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한번 그 또 표에서 한번 보시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6,470억 원이었고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6,000억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기대치에 이제 부합한 실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TV와 가전 위주로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을 했고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세부 실적은 다음 주 금요일 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추정치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 사업의 그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30억 수준까지 대폭 줄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손익분기점에 바짝 붙었다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 이 배경으로서는 신규 전기차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선진국 수요 회복에 기반해서 손익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TV는 OLED나 70인치 이상 초대형 그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라든지 온라인 위주의 효율적 마케팅 비용 집행을 통해서 그 19년 4분기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수익성을 지난 20년 4분기에 달성을 했고요. 가전도 홈코노미 수요 증가와 신성장 가전 매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스마트폰 쪽에서는 다시 적자가 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연말 사업화 사업 효율화 비용이 더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실적만 놓고 보면 LG전자는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그 기대 이상이었어요. 단지 계절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동사의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계속 달성해 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유럽의 일부 봉쇄라든지 이런 수요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온라인 채널 공략 강화, 원가 개선 및 효율적 비용 집행 등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높은 수익 창출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1분기는 제가 영업이익 1조 원 남짓을 보고 있는데 이 전제는 MC, 스마트폰 쪽에서 역시 1000억대 후반의 영업 손실을 낸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음 주 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 사업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당연히 올해 실적 개선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별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가전은 이제 건강 가전의 글로벌 확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럽에서 빌트인 성과가 확대되고 있고 렌탈 사업도 그 궤도에 올라서 높은 수익성을 달성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도 그 시장 상황이나 경쟁사들에 비하면 높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상반기는 내수 시장이 성숙이기 때문이라도 고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TV는 OLED 라인업 증대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확판에 나서는 시기고요. 가능성이 뭐 높아 보이긴 하는데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고 하면 TV만큼은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일본이 OLED TV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도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LG전자를 중심으로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일본에서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일본에서 일본이 OLED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걔네들 이상한 걸 좋아해. 이상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좋아해.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거. 완전 갈라파고스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네. 자동차 부품도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추정치에서 보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다 보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좀 더 그 빠른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가 그 자동차 부품 사업이 연간으로 흑자 전환할 원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역시 동사의 실적이나 밸류션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요. 네. 그래서 그 오늘 뭐 추가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폰 리스크 해소 그리고 전장 부품의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 목표 주가를 22만 원까지 저희가 상향을 했습니다. 22만 원이요? 네.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그걸 다 이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사업 구조 효율화 이런 네. 것들이 마무리되는 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상대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죠. 제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가전과 TV는 프리미엄 경쟁력이 극대화된 시기고 자동차 부품이 이제 이익을 나면서 향후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동안 아픈 손가락, 아킬레스건이었던 스마트폰이 제거가 되게 되면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매우 이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당장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해서 감안한다면 목표 주가는 22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리포트 내신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G전자 워낙 갑자기 또 뜨거워진 그러니까요. 기업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LG전자 만약에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한다면 그게 디스플레이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근데 이제 보면 LG전자 스마트폰이 지금 연간으로 뭐 3천만 대 남짓이어서 물량 면에서 네. 지금 이미 존재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계열사에서 보게 되면 LG 이노텍도 스마트폰 관련 부품 사업을 다 철수했고 그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대형 OLED 중심의 네.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LG전자 스마트폰이 계열사라든지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한다 하더라도 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일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반사익을 누릴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지산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